안녕하세요. 한국방송예술진흥원의 새로운 얼굴 영상제작계열 전임교수 김민정입니다. 지난 20년간 SBS, EBS 등의 방송국에서 시사, 교양, 다큐멘터리를 전문으로 하는 PD로 활동해 왔고요. 많은 분들이 아실 만한 프로그램으로는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 TV 동물농장, 생방송 투데이, 생활의 달인, SBS 다큐 스페셜, 또 EBS 세계 테마 기행 등이 있습니다. 저는 MBTI가 FJ입니다. FJ. ESFJ. 그러니까 극 F랑 극 J형이에요. 그래서 그런 저의 성격이 어떻게 보면 또 오랫동안 현장을 떠나지 않고 또 사람을 만나고 또 그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또 PD로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공감 능력이 뛰어난 철저한 계획형 인간, 그렇게 표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교양 다큐멘터리 PD로서는 좀 제격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정말 우연한 계기이긴 했었는데, 사실 뭔가 좀 이렇게 운명 같은 느낌이 있다고 해야 되나요? TV 동물농장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꽤 오랫동안 제 조연출이었던 친구도 여기 한예진 출신이었고, 그리고 다큐멘터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만났던 조연출도 역시 한예진 졸업생이었어요. 방송 전문인을 양성하는 학교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조연출들이 모두 다 일을 너무 잘해줬었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는 이미 이제 한국방송예술진흥원이라는 곳에 대해서 좀 알고 있었다고 할 수 있죠. 그동안 굉장히 많은 조연출들하고 함께 일을 했었었는데 그 두 친구가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친구들이었고, 여전히 또 그 두 친구는 방송 PD로 또 프로덕션 제작사 대표로 또 현업에서 활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인연이 좀 깊다고 할 수 있죠. 한예진과는. 사실 영상을 만드는 일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늘 한계점에 도달하면서 뭔가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꼭 찾아와요. 저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이제 그런 시간들이 왔을 때에 다른 것보다 약간 우리 한예진 친구들이 그 영상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느끼게 되는 그 굉장히 수많은 감정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컨트롤하고 또 이겨내고 성장하면서 그 다수를 위해서 그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일이 얼마나 이렇게 가치가 있는 일인지에 대해서 저와 함께 이렇게 알아가는 시간들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여기 한예진을 찾아온 친구들은 방송이라는 꿈을 꾸고 또 내가 그 꿈을 찾아서 또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여기에 다 모인 걸 텐데요. 저는 그 친구들의 꿈을 이루어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방송 PD나 촬영 감독, 또 편집 감독, 또 유튜버, 영상 제작자, 이렇게 많은 꿈을 가진 우리 친구들에게 수년간 제가 현장에서 느끼고 경험했던 것들을 같이 공유하고 또 전문 방송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가 또 옆에서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생각해보면 방송을 제작하는 일은 굉장히 힘들었어요. 힘들었는데 같이 하는 동료들이 있어서 사실 즐거웠던 기억이 더 많습니다. 여기 한예진도 즐거운 곳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친구들에게. 늘 설레이고 또 기다려지고 기대가 되는 그런 학교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재미있고 흥미로운 또 수업들을 많이 만들어서 또 준비해 놓고 늘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의 첫 신입생이 되어줄 여러분들과의 첫 만남이 무척 기대가 됩니다. 우리 건강하게 내년에 만나요. 이거 하지 말까요?